있어? 왜? 공무원 시험 또 떨어졌어. 술 마시러 갈래? 아니 너무 낮은데. 그러면 여기 고촌 행정복지센터라고 있거든. 거기 서해교시 한번 갈래? 서해? 그래 한번 가보자. 그래. 상훈아, 마음이 진정됐어? 아, 나 마음이 좀 편해졌어. 그래, 우리 자주 오자 여기. 그래, 가자 우리 이제. 네, 술 마실래? 아니, 나 내일 안 돼. 왜? 엑셀 못 해가지고 일처리 밀렸어. 야, 이 고촌 행정복지센터에 엑셀 잘 가르쳐준대. 가볼래? 복지센터에서 그런 거야? 어. 그래, 가보자. 그래. 셀 병합하시고 김포에 시정 같이 써보세요. 상훈아, 엑셀 좀 늘은 것 같아? 나 좀 늘은 것 같아. 내일부터 야근 안 해도 되겠는데? 그래? 놀러 가자. 그래. 너 왜 그래? 허리가 너무 아픈데 요즘? 왜 아픈데? 모르겠어. 맨날 앉아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. 요즘 어제 운동할 데 없어? 운동할 때? 어. 요가 배워볼래? 어디서? 여기 고촌 행정복지센터 있잖아. 또 가? 여기 다 있어. 상훈아. 허리 아픈 거 어때? 좋은데? 그럼 우리 요가 배우러 자주 오자. 그래. 자주 오자 좀. 요즘 과제 해야 되는데 책 빌릴 만한 데 없어? 저기 어디야 또? 어디겠냐? 고촌 행정복지센터로 오세요.